안녕하십니까. 셀프캠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스케치북 촬영 현장에 나와 있고요. 준비한 무대 아주 멋있게 하고자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더 쇼를 치고 왔고요. 아까 더 쇼 하나 치고 그리고 스케치북 꽂으러 왔습니다. 더 쇼 저희가 1위 후보인데 1위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상위 탈의를 하고 춤을 추겠습니다. 아 그거 그럼 1위 그거 공략하지. 1위 하면 상위 탈의하고 춤추고. 우와 우와 대박순. 제가 만약에 1위를 하게 된다면 상위 탈의를 하고 춤을 추겠습니다. 여러분들 셀프캠 10가지 찍겠습니다. 나 무대에 열심히 잘할 테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안녕. 마르랑 뾰로롱. 이게 사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베레모 각이 빵모자처럼 되어 있는 거, 제빵사처럼 되어 있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지금 제빵사야 이게? 아 지금 제빵사야.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어. 꼭 저기 신병 애들 막 이렇게 쓰고 훈련소 때 보면은 이러고 있는 애들 있어. 좀 미치거든요. 이거 안 돼요. 일단 눈썹이 3cm 맞지? 너무 올려 쓰는 거 아니야? 3cm 한 1cm? 아닌가? 이게 사실 다시 이거 좀 해도 돼? 근데 이게 원래 베르모는 거의 얹어놓고 정수리에 아 진짜 베르모는 그거예요. 베르모는 원래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쓸어 넘겨서 내려야 되거든. 이게 베르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잡아놓고 베르모는 원래 얹어놓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맞아요. 이거 그런 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서 눈썹을 가려야 되거든요. 원래 베르모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와이 손길이 너무 짜증나죠. 어쩔 수 없어요. 불쾌해. 불쾌하죠. 나도 불쾌해요. 약간 저는 사실 이렇게 써요. 이렇게 배를 얹어서 예 네, 이런 느낌. 괜찮은 이게 좀 그런 거 너무 사선인가? 근데 저는 원래 이렇게 써요. 약간 요런 느낌. 너무 이상해. 소민 씨 준비 잘 하고 계시나요? 오늘 어떤 컨셉이신가요? 없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청약해 보이는 거구나. 잘 들었습니다. 제이셉 He's the man. 어 그러지 마요 나 심쿵해. Oh yes, sexy guy. Oh my goodness. 이러지 마 히든 카드 다 쓰러져. 여기가 바로 불후의 명곡에 촬영하는 방송국에 왔습니다. 이번에 멋있게 준비했고 이번 회는 백지영 선배님의 회의여서 저희가 새드살사를 조금 카드식으로 조금 바꿔서 멋있게 퍼포먼스를 같이 쳐서 준비했는데 대중분들이 즐겁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전역하고 나서 공식적인 첫 스케줄이죠. 너무 뜻깊고 되게 재밌는 무대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2년 만에 처음 4명으로 같이 하는 무대죠. 열심히 준비하고 같이 연습을 많이 했지만 실제 무대는 오랜만이라서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정말 색다른 무대가 될 것 같아요. 아니 아 뭐야 아니 뭐 이렇게 만들어졌어. 도전 발랐어. 이거 어떡해. 뭐야? 풀어졌어? 아니 별 힘도 안 주는데 이거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 오빠가 힘이 죄송합니다. 아니 아 이거 그걸로 이렇게 만들어졌어. 그걸 붙여야 돼. 아니 이거 누나 이거 뭐야. 아니 그게 아니라 욕심내 손 좀 보여줘. 아 리허설부터 누가 이렇게 반지를 한 거 다 끼냐고. 아 이거 마이크 잡아야 되니까 소리 안 들어가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반지 리허설. 이거 잼잼 하면은 이거 대단한데. 반지 리허설 하잖아. 기분 느낄까? 그래, 한번 해. 어,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아, 왜 이렇게. 이렇게. 아, 맞다. 쇠가 이렇게 부서지면. 네. 당황스럽네. 아, 지금 또 못 낄까? 부러뜨리지 말고 그냥 가만히. 이걸로 끝이지. 아, 부담스러워. 저요? 하긴, 공중파는 처음. 다른 거는 뭐 하긴 했었는데. 아니 당황스러운 게 너무 말이 안 돼 이거. 아, 너무 약하게 만들어져 있어. 아니 별로 힘도 안 주는데.
뭔가 방송국에 보니까 예전 기억이 새록새록 다시 나는 느낌? 대기실 출근길 오랜만에 뵀어요. 다 반가운 기자분들도 계셨지만 팬분들도 계셨어서 거의 한 1년 반 만에 1년 반 만에 만났어요. 센서에서 몇시는 모르겠는데 횟수로 한 4번 정도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실수만, 그러니까 진짜 상투적인 얘기지만 실수만 안 하면 저는 땡큐예요. 실수를 보내면 또 속상하고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고 무대를 완주할 수 있도록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앉아주세요. 파이팅!